광주시 도시철도 건설본부가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공사 현장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광주시 도시철도 건설본부는 사고 없고 품질 높은 도시철도 건설을 위해 수립한 안전, 품질, 공정관리 계획을 바탕으로 안전점검과 공사 관계자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전점검은 전 공구를 대상으로 정기, 특별, 수시 안전점검 등을 매월 1회 이상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난해에는 482건의 지적사항을 시정조치하고 38건의 모범 사례를 발굴해 전 현장에 홍보했습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을 안전하게 건설하기 위해 선 안전조치 후 시공 원칙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안전점검과 교육을 실시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전의식 제고와 전문성 확보를 위해 공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안전 품질 교육을 진행하고 건설 현장 안전관리 책자 등을 배부했습니다. 광주시가 봄철 자전거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공유자전거 타랑개와 정거장을 정비했습니다. 광주시는 타랑개 300대와 정거장 51곳을 비롯해 시와 5개 구청 등에 배치된 공유자전거 약 780대를 점검 소독하는 등 봄철 이용객 맞이 준비를 마쳤습니다. 광주시는 지난해 11월 타랑개 운영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광주천 일대에서도 이용이 가능해져 사용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실제 3월 이용 실적이 2,003건을 기록해 2월 대비 1.5배 증가했습니다. 봄을 즐기려는 시민들께서 타랑개를 많이 이용하실 것 같은데요. 올 하반기에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타랑개 앱을 대폭 개선하고 수요 조사를 통해 운영 시간과 구역,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타랑개는 15세 이상이면 누구나 타랑개 앱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 사이에 연중무휴 대여 가능합니다. 광주시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광주시는 지역산업과 노동시장의 특성을 연계해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2022년 지역혁신 프로젝트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국비 20억 2천만 원을 확보했으며 12 8억 4천만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29억 원을 들여 기업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2개 프로젝트, 10개 세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기업 일자리 확대와 취업, 취약계층 고용 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을 적기에 발굴, 지원하고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 아울러 2021년 전국 일자리 정책 종합평가 최우수상 수상으로 받은 국비 등을 투입해 경력단절 여성과 신중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센티브 사업도 추진합니다. 광주시가 만 19세에서 39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2022년 청년 맞춤형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합니다. 광주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협약은행의 대출 추천 한도를 1억 원으로 상향하고 신청 요건을 기존 임대차 계약자까지로 완화하며 부부의 경우 합산 연소득을 6천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전월세 등 집값 상승으로 힘들어하는 청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사업을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년들의 주거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상 주택은 광주 내 전월세 보증금 1억 5천만 원 이하 전세 또는 월세 형태의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로 대출 한도는 전월세 보증금의 90% 이내로 최대 1억 원이고 대출이율 2.5% 중 광주시에서 2%를 지원하며 선정자는 연 0.5%를 부담하면 됩니다. 지원 규모는 지난해보다 60명 늘어난 180명으로 상반기 모집 인원 120명을 오는 12일부터 22일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할 계획이며 신청 관련 세부 내용은 광주 청년 정책 플랫폼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광주형 일자리 시즌2 추진위원회가 지난 7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실행계획 구체화에 나섰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시즌2 추진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광주 자동차 분야 대선 공약인 미래 모빌리티 선도도시 구축과 연계한 실행 계획을 살피고 이에 대한 추진 전략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분과에서는 100만 평 규모의 스마트 그린 국가 산단 조성, 세계적 수준의 미래차 부품 공장 유치, 모빌리티 전후방 연관 20대 첨단화 지원 사업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시즌2의 주요 과제는 당선인 대선 공약과 연관성이 높아 인수위원회와 중앙부처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핵심 사업들이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주시는 회의에서 논의된 세부 사업을 보완해 5월 중 중앙부처에 국비를 신청할 계획이며 상반기 중 최종 실행 계획을 완료하고 7월부터 광주형 일자리 시즌2를 본격 추진할 방침입니다. 추진위가 마련할 세부 사업들이 국정과제에 반영돼 광주형 일자리 시즌2의 추진 동력이 확보되길 기대해봅니다. 인공지능 중심 도시에서 헬로 광주 정지현입니다.